청와대가 아주 깜짝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공소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책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급으로 그렇게 보임을 해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윤석열 신임검사장을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인선 배경을 대통령은 국정농단 수사에 이제 방점을 찍었습니다. 일단 서 변호사님, 윤석열 검사가 중앙지검장이 됐다는 게 얼마나 파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검사 직급을 좀 언론에서 오해를 하는데 법에 보면 이게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하고 검사만 있고 근데 내부 규정에 보면 3등급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대검찰청 검사급, 그다음에 고등검찰청 검사급, 그다음에 평검사. 예. 보통 대검찰청 검사급을 우리가 고검장 또는 그냥 검사장이랍니다. 그다음에 고등검찰청 검사급을 보통 차장검사, 부장검사라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평검사. 그럼 이게 윤석열 이분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고등검찰청 그다음 평검사급. 예.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부장 위에 차장 정도 됩니다. 왜 그렇죠. 여주지청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이분이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거 아니에요. 승진. 그런데 예. 문제는 승진하면서 초임 검사가 승진을 검사장 처음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간다. 이거는 이게 제가 보기에 검사 역사상 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죠. 왜냐하면 예.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1차장 있잖아요. 예. 1차장은 검사장급입니다. 2차장, 3차장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걸 건너뛰고 예. 바로 이게 중앙지검장이 되는 거고요. 또 이게 기술을 5기나 건너뛰는 거예요. 예. 저도 이게 놀랐지만 제가 친구들 검사들 몇 명 전화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이게 경천동지할. 검찰 역사상 이런 경우는 정말 이게 파격이고요. 경천 동지할 일이야. 예. 그다음에 이제 박균택 이분은 뭐 제가 보기에 수평이동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대검의 부장은 검사장이고 예. 검찰국장도 검사장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보직은 더 뭐 요직으로 갔지만 이거는 크게 놀랄 일이 아닌데 예. 정말 이게 윤석열 이 부분은 정말 이게 놀랄 일입니다. 예. 승진해서 올라갔는데 올라간 것이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그렇죠.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러니까 소국장님 지금 대통령도 설명을 했지만 분명히 윤석열 검사를 갖다 놓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윤석열 검사는 뭐 그동안에 검찰에서 특수 통으로는 최고 손꼽히는 검사였죠. 중수부 예. 1, 2과장을 지냈고 특수 1부장도 지냈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 눈에 확실하게 각인된 것이 지난번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할 때 예. 좌천됐다가 그 특검 박영수 특검 시절에 이제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조명을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 대통령도 설명을 할 때 일단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언급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그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쭉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언가 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추가 수사가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예.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인데 예. 그동안에 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대담집이라든지 선거 과정에서의 언급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검찰 개혁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첫 번째는 이 인사에 있어서의 쇄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제도에 있어서의 개혁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첫 번째 인사에 있어서의 쇄신. 이게 전임 이영렬 지검장은 연수원 18기였는데 예. 윤석열 신임 지검장은 23기예요. 예. 중간에 다섯 기수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럼 이 중간에 있는 다섯 기수에 많은 지금 검사장들이 있거든요. 예. 이 검찰의 그동안의 관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중간에 있는 이 검사장들이 예. 그냥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상당한 폭의 물갈이가 불가피하고 용태도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렇다면 향후에 6월달, 7월 이때를 거치면서 검찰 내의 상당한 정말 인사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검찰 개혁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추가 수사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선배님, 그게 인적으로 이제 물갈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1차장 검사도 자기보다 선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물갈이가 되는 거냐 아니면은 사표를 던지고 항명식으로 나오는 거냐? 그쪽에 이제까지 관행은 예. 후배가 후배에게 먼저 올라가면 다에게 기수가 높은 분들이 사표를 내는 게 그렇죠. 관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그런 관행은 또 잘못된 관행이라는 비판도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저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중앙지검장을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내렸거든요. 예.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고검장급이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차기 검찰총장을 많이 노리고 그렇죠. 뭔가 이게 정치적인 수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검장급으로 내리면 바로 이게 검찰총장 가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정치 눈치 안 보고 예. 이게 소신껏 수사해라. 아마 예. 이런 의도로 지검장으로 다시 내린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예. 지금 이영렬 지검장이 고검 차장으로 갔잖아요. 이게 예. 그 자천이지 강릉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게 대검 검사급이라는 건 고검장, 지검장은 같은 급이에요. 따라서 이게 강등을 시킬 때는 소송할 수가 있어요. 인사위원회도 거치되고. 그런데 고검장이지만 차장으로 갔기 때문에 차장은 부산지검 차장은 검사장급이에요. 따라서 이게 수평이기 때문에 강등이 아니고 자천이고 그냥 고검 검사로 보냈으면 이걸 이게 소송할 수도 있어요. 강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좌천을 시킨 거다. 네. 윤석열 검사 말씀하신 대로 뭐 소신대로 수사한 거 유명하죠. 그래서 항명파동으로까지 번졌었는데 그때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이냐. 저는 어느 당에 유리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경로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검사장께서 구두로 벌써 네 번이나 승인을 하신 거기 때문에 조그마한 틈새나 흠결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내부 의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분명한 정통한 그 결제 라인이 있습니다. 직원들 빨리 석방시켜라. 그다음에 압수문을 전부 돌려줘라. 하는 지시가 왔길래 이렇게 이런 저 이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 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아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들 덕분에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아쉬움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잘해서 또 검찰에 이관하고 수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우리가 또 많이 도와드려야죠. 제일 아쉬운 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저런 성격의 분이 이제 지검장으로 왔기 때문에 검찰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심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실패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그때는 검찰 개혁을 하려 했지만 검찰 내부의 저항도 있었고 예, 굉장히 또 검찰 출신이었던 국회의원들, 국회의 야당 저항이 강했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 제도적인 개혁도 실패했고 인적 청산도 실패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다. 다만 이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쓰지 않겠다 해서 검찰을 거의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거의 놓아주는 상태로 있었죠. 예. 정치 권력을 위해서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랬지만 이제 끝나고 나서 검찰이 다시 정치 검찰로 복귀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한탄도 하긴 했는데 예. 이번에는 결국 윤석열 검사의 이런 임명 모습을 보면서 검찰 내부는 뭐 검찰의 기존의 관행이나 인사 시스템에 의하면 파격이다 뭐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검찰을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내부에 큰 저항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뭐 검찰 내부에서 지난번 그 식사 파동을 내부 제보가 아니라면 그게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거꾸로 검찰 내부에서 그런 개혁이 필요함을 젊은 검사들이 강력하게 느끼고 있다는 오히려 그런 것이고 지금 국민적 여론이나 여러 환경도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오히려 윤석열 지검장은 오히려 좀 순항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검찰 내에서는 뭐 자꾸 검찰 내부의 관행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국민들은 예. 윤석열은 검찰의 검사가 아니라 국민의 검사로 이미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박영수 특검이 임명됐을 때도 박영수 특검, 황교안 총리하고도 친하고, 네. 또는 뭐 그때 민정수석하고도 최재경하고도 친하고, 또는 뭐 우병우하고도 친하지 같이 그 뭐 많은 불안감이 있었을 때 수사팀장으로 윤석열을 임명하자마자 그 불안이 예. 쉽게 나갔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저렇게 임명한데도 국민적 관점에서 볼 때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좋은 인사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검찰도 반발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국민적인 여론의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로 파격적인 임명이었냐면은 아까 청와대에서 이것을 발표했었을 때 그 현장 사진을 보면은 예. 기자들이 탄성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들리죠 소리가? 예, 소리가 들립니다. 예. 하는 정도의 그 이 정도로 파격적인 지금 임명인 거고 아까 또 한 가지 그 대통령께서도 이제 지적하신 부분이 하나가 그 특검이 사실 연장이 안 됨으로써 기한이 연장이 안 되면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지금 생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박영수 특검 아니면은 윤석열 오늘 이제 임명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도 또 이제 국민들은 하게 될 겁니다. 아,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 좀 더 들여다보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장 적합한 임무라고 생각되고요. 예. 지난 열흘밖에 안 됐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곳곳에서 지금 국민들의 지금 어떤 감동을 주고 있다라는 데 있어서 인사 문제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지금 예. 뭐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앉혔을 때, 김상조 교수를 공정위원장에 앉혔을 때, 예. 오늘 윤석열 이제 검사를 지검장에 앉혔을 때, 중앙지검장에 앉혔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지금 이제 개혁이 시작되는구나. 우리가 예.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구두 내지는 어떤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하나 적재적소에 앉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체감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이게 지금 그 이영렬 안택은 뭐 이런 분들에게 그 감찰, 요까지는 검찰에서 전액의 그 지지를 받고 있어요. 비판거리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이게 저는 개혁을 할 때일수록 더 이게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 인사를 할 때는 하석의 대검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예.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검찰총장의 의견을 지금 공석이니까 들었는가? 또 이게 인사위원을 했는가? 예. 또 이게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에요. 근데 법무부 차관이 제청을 했는가? 근데 그 제청에 대해서 형식적인 제청을 요구하니까 사의를 표명해 버렸어요. 이창재 예. 법무부 차관이. 따라서 이게 이런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쳐서 인사를 했는가 이 부분은 한번 따져봐야 될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수사도 마찬가지예요. 조국 민정수석이 과거 수사할 때 원래 이게 민정수석 수사 지휘권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휘하는 예. 이런 이제 개혁을 할수록 이렇게 더 적법 절차는 은밀하게 준수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뒷말이 안 논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사태 시작이 이제 특수활동비라는 건데 소국장 이 특수활동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예전에 홍준표 전 지사가 그 부분을 설명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썼는지. 그렇죠. 그때 뭐 이제 위원장, 상임위원장 맡고 있으면서 예. 운영위원장 시절이죠. 그때 일부 수천만 원 정도를 쓰고 남은 돈을 이제 집에 아내에게 줬다. 예. 그래서 그 어차피 특수활동비라는 게 뭐 어떤 용도로 쓰든지 간에 그냥 안 알려지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냐 해서 한번 이슈화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전체 규모로 보면 한 9천억 정도 되거든요. 1년에. 1년에. 예. 주로 이제 쓰는 게 국가정보원이라든지 경찰, 국방부 등에서 많이 씁니다. 그 어떤 수사비라든지 정보비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보이지 않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용도로 이제 특수활동비가 쓰인다라고 이제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검찰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국장의 그 10명의 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았다. 예. 그것이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이것은 일단 저는 그런 돈을 주고받는 관행 자체가 아직까지 검찰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놀랐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그렇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쓰임에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지금 국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지금 한 81억 정도 되거든요. 특수활동비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특수활동비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다 하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예. 계략적인 그런 쓰임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체크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 그런 부분에서 국회 상임위라든지 이런 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좀 이게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최대한 좀 공개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결국 국민들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장치를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이게 약간 다른 문제긴 한데 이른바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한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검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차관급 검사장이 한 40여 명이 넘습니다. 거의 50여 네.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 같은 경우에도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처와 비교해서 제가 보기에는 유난히 그 두 곳이 직급이 굉장히 높아요. 과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것이 권위적인 정권 시절에는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네. 시대가 많이 바뀐 상황에서는 그러한 직급 조정도 좀 대폭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